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왜요? 억울해서. 네. 숨이 안 쉬어져요. 네. 화가 나서. 맞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열심히 살아보려고. 네. 두 발, 진짜 두 발로. 네. 내가 발품 삼는다 그래야 되지. 네. 발품 삼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느껴지고. 네. 참 모진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 느껴지고. 네. 그리고 여자로서 성격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고집도 있고, 오기도 있고. 또 인내라는 단어도 갖고 있었어요. 네. 또 똑똑한 면에 고시식한 면이 있어요. 본인. 맞아요. 성격 자체가. 근데 참 어렸을 때부터 참 왜 그다지 내 부모의 복이 없는지. 부모의 복이 없다는 것은 한쪽 부모를 일찍이 떨어져 살든지 그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본인이란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이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정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란 진짜 사랑한 내 엄마 정은 받지는 못하고 살았을 거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신 아버지가 뭐 남봉꾼, 폭꾼, 술 한잔 마시면은 집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 맞아요. 다 홀라당 발라당 다 공포 식구들한테 공포스럽게 그렇게 만드신 분이지 자식을 사랑으로 안고 키우신 분은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불안 속에서 살았을 거야 많이. 그렇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너무 싫어라. 내 집이 싫어서 빨리 내가 독립해서 빨리 결혼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신랑이 좋아서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험난 그 사방에 적들과 나 혼자 싸울 힘이 없으니 좋은 남자 만나면 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겠지. 울타리가 되어주겠지.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지. 아닌가? 맞아요. 그쵸? 근데 애 임신하자마자 울타리는 커녕 낭떠러지서 사는 느낌. 진짜 낭떠러지 사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라도 있다면 하선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어른 누가 있더라면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하고 하선이라도 했을 텐데 네. 내가 선택한 내 그늘에 네. 내가 선택한 내 나무에 내가 묶여버렸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을 거야. 왜? 본인의 아버지도 아까 폭군에 네. 술 먹으면 개차발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개차발 만나서 네. 내가 좋은 남자 나를 이제 지켜줄 사람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 어렸을 때부터 네.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를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 줄 알고 신랑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네. 신랑은 더 개차반이네.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사랑이 고팠고 정이 고팠고 사람들한테 내가 사기치지 않고 살았는데 네. 내가 뭘 이렇게 전생에 죄를 많이 졌는지 현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네. 왜 하사는 자꾸 나한테만 쏘고 네. 왜 그만큼 나는 세상에 했으면 했지 못하지는 않았거든 본인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진짜로 나 그냥 남이 했으면 맞고 꽃피면 꽂고 나 살았어 본인 그치? 네. 근데 나는 그래 작년 겨울에 네. 한 2, 3년이 됐을까? 당신이 그 연은 끊어지게 보여. 네. 신랑하고 연은 끊어지게 보인다고. 맞아. 그쵸?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해방되자마자, 응? 네. 나는 대한독립 만세. 나는 누구지 가정의 만세. 하고, 네. 나를 이제 놓고 살았던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맞아. 또 만난 신랑은, 네. 사람은 이럭저럭 좋을지는 몰라나? 내가 봤을 네. 때는 생활 능력 없어요. 그쵸? 네.
폭우만 안 한다는 것 뿐이죠. 폭행만 안 한다는 것 뿐이죠. 기집질만 안 한다는 것 뿐이죠. 예. 아닌가요? 안 하죠, 그런 건. 그쵸? 그러나, 네가 가서 돈 벌어 와야. 네. 맞죠? 현재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죠. 어쨌든 네가 가서 돈 벌어 와야. 네. 응? 나는 집안에서 살림할 테니, 네가 가서 돈 벌어 와. 네. 그러면 여자로서는 이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잖아. 맞아요. 왜? 뭐 피하다가, 깊은 바다 피하다가, 또 깊은 강을 또 만났어. 네. 피할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네. 딱 나루피 하나 타서, 네. 바람 보면 바람 부른 대로 가는 인생이 또 돼버렸어. 네. 그치? 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그래. 누가 돈 벌면 어떻게 하냐? 뭐, 어떠리? 누가 네. 돈 벌면 어떠리? 그냥 내 가족만 잘 편하면 되지. 네.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네. 작년 가을, 네. 한번 물어봐. 네. 10월 달이 됐을까? 네. 10월 한 23일이 됐을까? 24일이 됐을까? 네. 소리에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거 있어. 그 무렵. 네.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제가요? 어. 작년 10월은 아니고, 봄. 응? 작년. 왜 그랬냐면, 네. 작년 봄에 도장을 잘 못 찍었지만, 그때는 잘 못 찍은 줄 몰랐어. 네. 몰랐다고. 10월에 됐어야 알았다고. 그렇죠. 공사가 늦어져서 그때쯤 들어갔어. 그러니까, 도장은 봄에 찍었지만, 그때는 내가 아무 의심도 없고, 네. 그냥, 그게, 내가 마음을 탁 놓고 있었다고. 맞아요. 그치? 그러나 10월 달부터 아까 말했지. 10월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 23일을 얘기하셨잖아요. 23일을 이야기했나? 무당은 입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해. 네. 23일부터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 네. 네. 내가 돈 집어넣었던 것은 무효가 돼 있네. 네. 아닌가? 그쵸.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뭐 서류상이 무효되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렇지? 돈은 다 받아 처먹고. 네. 그리고 그 돈도 내 돈이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신이 뭘 했으니까, 그것도 당신이 뭘 사주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딱지? 사형증? 네. 딱지 같은 거. 네네. 그거죠. 그걸 사주세요. 하지? 아파트를 사주세요가 아니에요. 네. 지금. 기근한 대답해요. 맞아요. 응? 맞죠? 응? 나 뭐, 예를 들어서, 그 뭔 공사가 들어간다더라. 네. 그러니, 그냥 당신을 믿고 딱지를 사주세요. 하고 돈이란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당신은 그 딱지를 사기 위해서 네. 그 회사에다 돈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딱지가 안 나와서 10월 달에 그걸 발견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견할 때가 10월 달이니까 문서 도장 하나 잘못 찍은 게 네. 내가 10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아마 10월, 11월 달부터 내가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을 거야. 계속. 지금까지.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어? 맞아요. 그쵸? 어떻게 내가 여기서 대체해야 될 수도 없고, 나는 이만한데, 나는 조망만 네. 하는데, 이만한 게, 나를 삼키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입 벌려서. 그치? 네. 그러면, 나는 삼킨 대로, 응?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난 내가 어디서 빚을 땡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건지 네. 지금 너무 힘이 들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나한테 찾아온 거 아닌가? 맞아요. 결론은 네. 아까 울었던 것은 내가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 네.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을 법도 한데 네. 이제는 마음 놓고 좀 살 법도 한데 응? 이 또 덩어리가 또 나를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봐도 막막하고 옆을 봐도 막막하고 어? 맞습니다. 딱 진짜 밑에 네. 그냥 내가 좀 무식하게 표현할게. 뱀이 드글드글한 가운데에서 네. 내가 발을 어디다 띄어야 될지 이렇게 뛰면 내가 물려 죽을 것 같고 네. 뱀 위에 있으면 내가 미끄러져 죽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다리를 두 번, 양쪽 다, 어? 딱 저기, 응? 물고 앉아있으면, 네. 내가, 어? 그한테 강겨서 죽어버릴 것 같은 마음. 맞아요. 그래서,
잠 한숨도 편안하게 못 잤을 거야. 맞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없는 생전 지금까지 마음 한 네. 번도 편안한 인생 못 살았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부모 이랬냐 말을 왜 했냐. 그때부터 가슴 아픈 마음 네. 표현을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니 하고 본인은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그러니가 아니거든 내 마음속에서는.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 네. 근데 이 싸움이 쉽게 안 끝나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말 잘 듣고 대답해. 네.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차라리 당신이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 예를 들어서 건축에 뭘 진다더라. 대기업이면 대기업으로 돈이 딱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를 걸쳐서 또 하나를 걸쳐서 하나를 걸쳐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은 것만. 맞아요. 세 개가 걸쳐서 들어갔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로 넣었어. 네. 나는 일로 넣었어. 나는 일로 넣었어. 당신과 당신하고 투자한 목적 한 사람은 나는 넣은 데밖에 없어. 네. 서로 보여주면 끝이야. 맞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발 빼고 있어. 맞아요. 응?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맞아. 네. 원래는. 근데 이 사람은 난 돈을 넌 영수증으로 보여주고 있어, 당신한테. 네. 넣지 않냐. 이거 봐라. 그러니 그 사람은 당신이 싸울 수도 없어. 네. 그러면 당신 지금 넣은 돈은 공중에, 물론 통장으로 들어가, 법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건 맞아. 네. 그러나 공중에 붕 떠 있어. 맞아요. 어? 이 공중에 뜬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면 괜찮겠어. 네. 어? 나라면 찾아줄게. 하고 찾아주면 돼. 네. 그러나 이게 대기업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죠? 그쵸? 응? 그러다 보니, 아까 그랬잖아. 이만한 게, 이만한 게 지금 싸울 준비를 하다 보니 내가 죽겠거든. 너무 힘이 들거든. 근데 나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 네. 앞으로 3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네. 이건 쉽게 끝날 소송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당신 작년 네. 수에 진작에 네. 우리 같은 일을 좀 찾아서 어? 이런 걸 좀 보고 믿었다라면 네. 응? 올 겨울에 올 내년 가을에 네. 큰 돈 나갈 일 있으니 절대로 함부로 문서 잡지 마라. 네. 이렇게 공수를 내렸을 텐데 네. 다 저절로 놓고 와서 불안한 마음에서 내가 이제 되냐 안 되냐 네.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 네. 법으로 변호사 사서 하면 돈은 들어갔고 지금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세 군데 정도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그래서 세 군데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대로? 네. 하나, 둘, 셋. 네. 맞죠? 그러나 이게, 나라면 쉽게 준다고, 1대1로 했다면, 어? 네. 근데 건넜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는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 가을부터, 봄은 아무 문제 없었어. 네. 어? 아무 문제 없었다고 다 보여주고 네. 다 이렇게까지 뭐 그래프 그려진 거 싹 네. 보여주고 여기서 할 거라 진행될 거라까지 다 이야기 해줬어. 맞아요. 그게 가을부터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든 거야. 네. 어? 이게 당신의 돈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응? 당신 돈이라도 내가 쩔쩔 매면서 기다리겠지. 맞아요. 그러나 당신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야, 지금.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0월 한 품이, 어? 아쉬운 사람이 당신이야. 그렇죠. 아닌가? 맞아요. 어? 근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뭐라 변명을 할 것이고, 어? 그 사람은 당신한테 지금 돈 내느라고 당신을 여거 소송한다고 그러고 있고, 네. 어? 당신은 그 사람을 소송한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 있어. 네. 맞죠? 네. 응? 빨리 내 돈 내놔라. 네. 당신한테 그 투자한 사람은. 네. 응? 나 소송할 것이다. 네. 자꾸 경고장에 협박장만 날리고 있고. 어? 아직은 잘 몰라요, 상황을. 아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신 말대로 무서워서 지금 쉽게 말을 못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네. 그러나 당신 혼자 지금 처리를 그 사람이 모르겠거나 하려 보다 보니까 네. 내가 마음이 되게 지금 급하고 불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맞죠? 네. 어? 그러니, 응?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물어야 될 돈이 6억 5천은 될 겁니다. 네.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지금 올 가을에 돈이 들어오냐? 네. 지금 내년에 들어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러 온 거죠. 그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해결이 그쵸? 언제쯤 되냐. 그쵸? 근데 본인은 지금 늦어도 가을, 겨울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여기 쉽게 해결 안 돼. 네. 어? 쉽게 해결 안 된다고. 이게 희생타가 당신 하나만 되지 않을걸? 우르륵 나올걸? 이게? 그쵸, 아무래도. 그건 네 생각이고! 무당은 점을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사람까지 점받을 필요는 없고, 지금 그 회사에 일어난 일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하기가, 그냥, 어? 하루아침에 소송이, 아무리 큰 변호사를 쓴다 한들, 그게 쉽게, 이 지금 처리가 쉽게 끝나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알아듣겠어요?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얘기하셨어요. 그쵸? 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네요.